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방만재정을 정상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인기가 없을 게 뻔한 긴축 또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겠다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통상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고서는 표플리즘, 즉 인기영합 정책을 쏟아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행태를 미래 세대 약탈이라고 규정하면서 돈 풀기용의 추경은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보다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어젠다를 던진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승부수다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곧 인기가 없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혀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지난 28일 날 청와대에서 열렸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류하고 줄였는지에 따라서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다. 불필요한 데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투입하고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에 정치 보조금, 부패 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라. 자, 정치 보조금, 부패 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에 경제 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건전 재정, 좀 더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때 나라가 완전히 엉망됐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지금 하나둘씩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돈 씀씀이 인기가 없더라도 표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그건 지키겠다. 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빚을 천문학적 내가지고 엄청난 빚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줄여나가거나 더 늘리지 절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각에서 여전히 재정 중독에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더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 약탈이다. 따라서 단호히 배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아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금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렇게 말합니다. 임기 말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제하고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자, 올해에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 운영 필수 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더니 솔로몬은 재판까지 언급하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 득실보다는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검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의 그 표퓰리즘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 본질적 기능과 미래 대비 약자 복지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법집행 등의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데 그런 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 예를 들어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여기는 더 과감하게 또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R&D의 경우에도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의 이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니까 당정도 지금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정치 보조금을 없애고 경제 보조금을 키우고 사회 보조금을 효율화하겠다는 식으로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 어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재욱 의원은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 심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 운영 기조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했고 이철규 사무총장도 대통령 말씀에 전폭으로 공감하고 당 차원에서도 그러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재정은 국정운영의 마지막 보루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통치의 이면이 체계화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노동, 자본, 기술, 생산성 등의 제도적, 구조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그 핵심에는 재정이 있다. 이렇게 아주 이 당정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대통령의 방침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은 국가 재정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또는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반국가 세력이다. 전형적인 미래 약탈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바로 야권을 겨냥해서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강하고 분명한 단어를 사용해서 전임 문재인 정부 등을 외교 안보에서부터 재정 정책까지 두루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날선 공세는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에도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서 24년 만에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24년 만에 참석했는데 자, 이때도 축사에서 많은 발언 수위가 높았습니다. 자, 그때도 지금, 조직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권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당의 방류 위험 주장을 그야말로 괴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에 대해서 반국가적 장태를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등의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직격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반국가 세력 이게 지금 문재인을 지탱한다 해서 지금 야당에서 아주 반발이 글썽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표현으로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하반기에는 국정운영을 돌파하겠다. 인기 영합주의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강도 높은 비판에는 국회를 향한 답답함,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대통령 인사 등을 놓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지금 법제처에 따르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국정과제 이 법률안 298건이었는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30%, 103건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 이것도 파업을 하고 난 뒤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책임이나
또 손해보상을 못하도록 막는 이 법도 지금 국회 본회의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관계는 내년 4월 총선에 앞두고 지금 야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선전선동하고 있고 또 관련된 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포퓰리즘을 가지 않겠다. 자, 인기가 없더라도 원칙 들어가고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양측에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 선거 저도 괜찮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원칙대로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여야 간의 충돌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돈을 쓰고 그리고 법을 집행하겠다 하고 있어서 자, 올 하반기가 더욱더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이 민주당과 반대 세력과의 싸움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이 아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더더욱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